바이크를 좋아하고 길거리 싸움을 좋아하는 반항아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화랑. 태권도 사범 백두산은 어리고 문제하지만 재능이 출중한 화랑을 부사범으로 둔다. 화랑은 모범적인 백두산과 달리 매우 불량스러운 행실을 하고 다녔는데 내기 싸움을 하고 다녔고 사기극까지 벌이며 돈을 번다. 그러던 차에 한국에 오게 된 카자마진 패거리와 싸움에 휘말리고 이때 카자마진과 박빙의 승부를 벌이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결판을 내지 못한다. 화랑은 지금까지 싸움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자 카자마진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 그러던 중 사범인 백두산이 오우고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던 화랑은 유일하게 존경하던 스승 백두산이 쓰러지자 큰 충격을 먹게 된다. 때마침 철권 토너먼트 3가 개최되자 카자마진과의 승부를 노리고 출전한다. 하지만 진은 화랑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고 헤야치의 계략으로 정식으로 맞붙지도 못한다. 이후 성인이 된 화랑은 대한민국의 특전사로 입대하고 병장 제대를 앞두고 있었지만 철권포 대회 개최 소식을 듣자 진과 싸우겠다는 일념하에 군대를 탈영한다. 철권포 대회에서 큰 활약을 하고 준결승까지 진출해 마침내 카자마진을 만났지만 헌병대가 나타나 화랑을 체포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승부를 보지 못한다. 진도 이때부터 화랑을 라이벌로 인정한다. 화랑은 영창으로 갔지만 스승인 백두산의 인맥으로 사면이 되고 군복무도 무사히 끝낸다. 그리고 철권5 대회에 참가해 꿈에 그리던 카자마진과 승부를 벌이게 되고 KO승으로 완벽하게 승리한다. 기쁨도 잠시, 진은 데빌로 각성하였고 화랑은 반죽음 상태가 된다. 한참 뒤 깨어난 화랑은 데빌을 이기기 위해 스승인 백두산과 지옥의 특근을 받는다. 그리고 미시마 재벌의 총수가 된 진이 세계전쟁을 일으키자 그에 대항하기 위해 레지스탕스 리더로 활동한다. 진이 중동에서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화랑은 직접 중동을 헤매고 다녔고 악마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소로 가자 화랑의 예상대로 데빌의 모습으로 한 카자마진이 드디어 찾았다. 화랑은 데빌 진을 상대로 승리하고 카자마진은 인간으로 돌아온다. 괴물 상태인 너한테 이겨봤자 의미 없다고! 그때 진을 쫓던 유엔군들이 수류탄을 던지자 화랑은 진을 구하려 하고 수류탄이 터지면서 한쪽 눈을 잃게 된다. 문제하였지만 재능이 출중했던 대한민국 청년 화랑. 훌륭한 스승을 만나 바르게 성장하였고 라이벌 진과의 싸움에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철권 세계관에서 데빌과 호각 이상의 대결이 가능한 유일한 일반인 화랑이었습니다.